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당연하죠. 이 낚시의 계절 가을에 설마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나요? 바다의 수온이 안정적인 이 가을엔 다양한 어종들을 공략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잡고 싶은 어종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바다로 가는 것은 왕초보. 포인트별로 물대와 파고 바람을 먼저 알아보고 떠나는 것은 프로. 프로님들,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어서 바다 낚시 즐기러 가보실까요? 아, 먼저 전반적인 낚시 지수부터 확인하셔야겠죠? 월요일의 전반적인 낚시 지수입니다. 좋음부터 나쁨까지 다양하게 보이는데요. 포인트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신시도는 좋음, 각오도는 나쁨, 나머지 세 포인트는 보통을 보입니다. 좋음을 보이는 신시도는 대상 어종인 우럭의 물때도 좋고 0.1m의 잔잔한 파고 그리고 수온까지 좋은데요. 다만 바람이 강합니다. 초속 9m의 바람이 예상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다른 포인트들도 바람이 강해서 출조하실 때는 안전장비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안은 일부 지역에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지수는 신지도와 연도는 좋음, 나머지는 보통을 보입니다. 월요일은 연도가 좋은 포인트가 되겠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는 욕지도와 거문도입니다. 바람이 초속 10m까지 예상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안입니다. 울산은 좋음, 나머지는 보통을 보입니다. 동해안에서는 포항과 후포는 꼭 피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초속 12m까지 불겠는데요. 이건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큰 물결이 일기 시작할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나머지 두 포인트들은 초속 9m의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도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서귀포는 좋음, 성산포는 보통, 그리고 추자도는 나쁨을 보입니다. 성산포와 추자도는 초속 11m 이내 강한 바람이 예상돼서 출조는 서귀포로만 가능하겠습니다.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시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